이래 놓고 그다음 부탁하고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59가지 우리 그죠? 아름다운 마음들 가운데서 욕계 마음 있죠, 그죠? 욕계 아름다운 마음 해서 여기서 뭡니까? 2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새끼 아름다운 마음 1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무색계 아름다운 마음 12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출세감 아름다운 마음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다 합쳐보면 몇 개 됩니까? 59개 됐죠, 그죠? 무슨 소리 알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욕계 유익한 마음부터 욕계 아름다운 마음을 자 아름다운 마음 하면 항상 세 가지가 떠올라야 됩니다. 유익한 마음, 과부로 나타난 마음, 자극만한 마음 됐죠? 그래서 욕계 유익한 마음은 8가지입니다. 어머요. 욕계 유익한 마음이 왜 8가지? 욕계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지정의. 됐죠?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욕계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뭡니까? 예? 무슨 느낌과 함께 하느냐? 그죠? 그러면 기쁨 아니면 평온이겠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됐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래서 기쁨이 함께 하느냐, 평온이 하는 게 아니냐? 이거는 뭡니까? 정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지혜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는 의의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죠? 2의 3승은 8가지 이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 2, 3, 4는 다 기쁨이 함께하는 경우죠. 그럼 5, 6, 7, 8은 뭡니까? 평온이 함께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지혜와 결합된 경우 1번, 2번은 결합됐고 3번, 4번은 결합 안 됐고 됐죠. 요렇게 수익으로 되고 그다음 뭡니까? 자극이 있고 자극이 없고 자극받은 거, 자극받지 않은 거 됐죠, 그죠? 요 기준을 가지고 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욕계 유익한 마음들 지혜 있는 경우 자극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157쪽입니다. 그래서 157쪽 또 자극받지 않은 거 이것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주석서에 의하면 사람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뭡니까? 건전하기 때문에 혹은 좋은 음식이나 기후 등 때문에 유사한 행위를 과거에도 했기 때문에 자극받지 않고도 선행을 한다고 한다. 그렇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자극은 남들의 권유나 개인적인 사색 등으로 일어난다. 앞에 우리 다 나왔습니다. 그죠? 해로운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 청정도론에서 부탁하고 선생님은 이 8가지 마음을 다음의 비유로서 설명한다. 이거 옮겨놨습니다. 자, 이제 8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8쪽입니다. 보시할 물건과 보시받을 사람 등의 행운을 만나거나 또는 다른 기쁨거리를 만나 기쁘고 신명이 난 사람이 이거는 이제 뭡니까? 기쁨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보시하면 공덕을 산다는 이건 정견이죠. 영의를 보면 천상에 태어난다. 이건 사견입니다. 보시를 하면은 공덕을 쌓는다. 이건 정견입니다. 이런 정견을 가진다. 그는 그 정견을 가장 중요시 여겨 조금도 망설임 없이 타인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고서도 보시 등을 행하는 공덕을 쌓는다. 맞죠? 자극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의 마음은 기쁨이 함께하고 지혜가 있으며 자극받지 않은 것이다. 좋은 비유입니다. 두 번째, 앞서 말한 대로 기쁘고 만족해진 사람이 정견을 중요시 여기지만 관대함을 결여로 망설이거나 또는 다른 이의 자극을 받아서 보시 등을 행하는 공덕사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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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 할까 말까. 보시라는 게 좀 너무 그죠? 속보이고 그죠? 자, 담배 꽁초가 있어요. 그죠? 담배꽁초를 죽까 말까, 그죠? 우리, 뭡니까? 성금 공덕이 많은 사람은 뭡니까? 이거 훌륭한 보시면 되죠? 남에게 봉사하는 것은 큰 공덕이 된다. 담배꽁초 하나 주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도 엄청난 공덕이다. 그러면 뭡니까? 담배꽁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주어서 딱 갖다 버립니다. 됐죠? 일본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딱 갑니다. 그죠? 예? 죽까 말까. 아니, 니는 버린 놈이고, 나는 죽는 놈이고, 내가 니의 종이냐? 에이, 크악. 또, 불순 마음이 또 일어났다, 그죠? 아, 그래도 안 되지. 죽까 말까. 이랬는데, 그죠? 어떻게 됩니까? 예? 옛날에 있잖아요. 예, 그죠? 저 훌륭하신, 그죠? 저 누구를 들까요? 예, 우리 저 도법스님이 있잖아요. 실상사 회주스님, 그죠? 우리 도법스님이, 예? 강목스님, 담배 꽁초 하나 주워버리는 것도 훌륭한 보시입니다. 예?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담배 꽁초 주면 항상 그 주워서 기쁜 마음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 자극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딱 주워서 딱 갖다 버렸습니다. 이건 자극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죠? 어우, 제가 들은 보기 중에 제일 좋은 보기를 하나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우선, 그죠? 이거, 그래서 제가 전에 늘 그랬잖아요. 집에서 웰빙 커피 마시시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한 구절을 두고 여러 가지를 상정을 해보고, 그죠?
그렇게 하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거를 갖고 번뇌망상 피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상징해서, 그죠? 아, 요거는 1번 마음에 해당되고, 요거는 2번 마음에 해당되고, 요거는 3번 마음, 요렇게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3번. 친척들이 평소 행하던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 행하던 어린 아이들이 스님을 보고 기뻐서 즉시에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시하거나 인사를 드린다. 그때 세 번째 마음이 일어난다. 왜냐면 이때는 지혜는 없죠. 애들이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예. 그거 없어도 뭡니까? 바로, 그죠? 왜냐면 그동안 늘, 그죠? 어른들이, 하면 어른들이 한대로 애들은 따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자, 어른들이 뭡니까? 보시를 올려라, 인사를 드리라라고 친척들이 시켜서 하면은, 친척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그죠? 5번, 8번은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보시할 물건과 보시받을 사람들의 행운을 만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기쁨거리를 만나지 못하여 기쁨이 없이, 그죠? 예. 이 하는 경우를 우리 5번부터 8번까지라고 이렇게 이거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14번입니다. 욕계 과보의 마음 8가지입니다. 똑같죠? 똑같은데 과보로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항상 과보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했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보는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뭐로? 1번 재생 연결식으로, 2번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했죠, 앞에서. 그죠? 그거는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나타난 데 있습니다. 삶의 과정에서 이영애를 만났다. 그죠?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다. 그죠? 샤넬 넘버 파이브, 그죠? 냄새를 맡았다. 하는 경우는, 그건 뭡니까? 다 삶의 과정에서 유익한 과보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욕계 과보의 마음 8가지 있죠? 이거는 재생 연결식을 결정하는 마음입니다. 됐죠? 우리가 유익한 마음 앞에 저 여덟 가지 종류의, 그죠? 욕해서 유익한 마음을 지으면은, 그거는 뭡니까? 삶의 과정에서는 원인 없는 마음으로, 그죠? 8가지 형태로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으로 나타나고, 이, 그죠? 많은, 그죠?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가운데 어떤 특정한 하나가 뭡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납니다. 됐죠? 무슨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요 14번에 있잖아, 그죠? 욕계 과보의 마음대로 뭐라고 크게 적어놔야 됩니까? 예,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하십시오. 과보의 마음이니까, 그죠? 과보가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앞에 8가지 원인 없는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과보가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이제 딱 구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도표로는 하나로 해놨지만은요, 이렇게 엄중하게 아비담에서는 뭡니까? 다 해체해서 구분해서 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욕계 과보의 마음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 8가지는 뭐라 했습니까?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8가지 가운데 어떤 하나의 마음이 나의 재생연결식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160쪽 제일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찾으시죠? 앞에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 앞에 나왔죠? 8가지. 그죠? 자, 구분해서 원인을 가진이라는 형사를 붙였다. 원인 없는 유익한 과보의 마음들과 원인을 가진 과보의 마음들은 같은 8가지 유익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나 이 둘은 그들의 특징과 역할에서 서로 다르다. 이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인을 가진 과보의 마음들은 모두 다음 생을 결정하는 재생연결식이 되어 그 생에서의 존재 지속심으로 흘러가고 죽음의 마음으로 종결이 되고 삶의 과정에서는 영혼의 마음으로만 일어나지만 원인 없는 마음은 한 생의 삶의 과정에서 과보로 나타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그라미 뭡니까? 재생연결식, 그러면 삶의 과정, 이 두 가지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제 조금 이해가시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그죠? 예, 그죠? 유익한 마음이 과보를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재생연결식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삶의 과정에서, 그죠? 원인 없는 과보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밑에 욕계 자극만한 마음 8가지입니다. 이거의 특징은 뭡니까? 162쪽입니다. 자, 해설입니다. 8가지 욕계 유익한 마음은 범부와 유학들에게 일어난다. 앞에, 그죠? 유익한 마음과 은 범부와 유학들이 납니다. 업의 회전과 재생의 영역에서 미래의 삶을 넘어버린 부처님들이나 아라한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나
부처님들과 아라한들에게도 이 여덟 가지에 상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좋은 마음들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나 이 마음들은 자극만 하는 마음이라 한다. 이 마음들은 업을 쌓지 않고 단지 자극만을 하기 때문이다. 부처님들이나 아라한들은 재생의 원인이 되는 모든 무명과 가려의 자체를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행이 미래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이분들의 자극만 하는 마음은 단지 일어나서 역할을 성취하고서는 업의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살인다. 야, 무슨 말씀 알겠죠? 이 여덟 가지 자극만 하는 마음은 뭡니까? 아라한들한테, 부처님이나 아라한들한테만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욕계 아름다운 마음의 요약입니다. 예, 그걸 쭈루룩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요렇게 하고 쭉 넘어갑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또 나누면 164쪽입니다. 종류에 따라, 느낌에 따라, 지혜와 사경의 결합에 따라, 자극에 따라, 또 다른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앞에 이해를 했는가 내가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됐죠? 연습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과정을 이해를 다 했으면 있잖아요. 예, 이거 1번 종류에 따라서 이건 당연히 되고요. 느낌에 따라서 있잖아요. 어떤 느낌에 함께 하느냐? 다섯 가지 느낌 있잖아요. 그럼 기쁨은 18가지, 평온은 32가지. 앞에 이해 다 했으면 쫙 됩니다. 모르겠으면 마음 됩니까? 자, 206쪽 도표하고죠. 300몇십쪽 그 마음 부수 도표 갖다 놓고 보면 쫙 됩니다. 그럼 지혜와 사기의 결합에 따라 자기에 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담마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랬으면 165쪽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둘, 넷, 여섯 줄입니다. 아비담마를 하는 사람은 이런 여러 측면으로 분류를 숙제하고 반드시 외워두어야 한다. 실제로 상자부 불교에서 아비담마 대가들은 학인들에게 단지 이해만 하지 말고 잘 외워야 한다고 다그친다. 좌정하면 89가지, 121가지 망고, 52가지 만부수, 28가지 물질이 여러 과정, 여러 조건,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같이 일어나고 그 다음 과정의 마음에서는 다시 어떤 만부수와 물질이 같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눈앞에서 물 흐르듯이 쉽고 또렷하게 이해되면서 흘러가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제2장은 여러 만부수들의 정의 또한 명확하게 줄줄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것을 내 자신 속에서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아비담마와 윗바사나가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경지. 즉 아비담마가 윗바사나고 윗바사나가 아비담마고 됐죠? 아비담마 모르고 윗바사나 수행한다? 말캉 화입니다.